안녕하세요. 상어이모입니다. 식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서 포도잼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포도잼 마지막 장면에 제가 또 식빵을 만들어서 맛을 보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구독자님이 식빵에 관한 영상도 믹스 레시피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제가 미루다가 지금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영상에서 2001년도 제품인데요. 중고로 2만원 정도. 근데 제가 지금 한 19년을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낡아서 좀 시커매졌지, 원래는 거의 새 제품을 샀습니다. 제빵기계 같은 거 구입하시고 싶으면은요, 새 제품 안 쓰셔도 돼요. 그대로 보관만 했다가 포장해서 파시는 분들 많아요. 한 50% 이하의 가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빵 맛은 좀 거칠지만 건강한 빵을 드시고 싶은 분은 오늘 제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제빵 계량제라든지 활성 글루텐 이런 거는 넣지 않고요. 그냥 소금이랑 우유, 밀가루 이렇게만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옥수수 식빵 해 드시고 싶으면 옥수수 가루 넣으시면 돼요. 60g 정도 되는 계란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이미 들어있으니까 이스트를 넣으면 되는데요. 이스트는 이런 식으로 밥스푼으로 넣으실 때는 이렇게 싹 깎아서 하나 반 이렇게 넣으시면 테이블스푼 하나 됩니다. 계량컵이 만약에 없으시면은요, 요게 소주잔입니다. 저거를 4개 하면 200ml 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200ml고요 자, 이렇게 넣어서 제빵기계에 넣으시면 돼요. 맨입으로 뜯어 먹기 좋게 하시려면 여기다가 설탕을 좀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설탕을 넣으시건 안 넣으시건 자유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설탕을 한 스푼 넣으면요, 단맛이 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맨입으로 뜯어먹기 딱 좋은 그런 정도의 풍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계에 넣고요, 돌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고요, 뚜껑을 닫고 이렇게 기계에다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 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일반 빵 단축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질이 급해서. 일반 빵 그냥 하시면 한 3시간 반 걸리고요, 단축 하시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혼자서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다 구워냅니다. 이렇게 빵이 갑자기 먹고 싶을 때는 간단하게 해서 꺼내 먹고, 청소도 쉽습니다. 꺼내서 그냥 씻으면 되거든요. 빵 만들기는 참 간단하고 쉽기는 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워서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계를 한 개 중고를 사서 이제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그냥 넣고 돌리는 거고요. 저게 없으시면 손으로 주물러서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빵은 기본적으로 밀가루와 이스트와 소금 이 세 가지만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빵이나 피자용 빵은 꼭 강력분을 쓰시면 되고요. 중력분도 잘 사용해요. 없을 때는 중력분도 사용이 해보니까 가능했습니다. 강력분 저는 1kg짜리 두 개, 2kg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빵 한 5개 분량 나오거든요. 오늘은 제가 대량으로 만드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빵의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드라이스트 이게 좋거든요. 냉동실에 따로 보관했다가 빵을 만들 때마다 밥스푼으로는 듬뿍 한 스푼 정도, 아니면 싹 깎아서 한 스푼 반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탈지분유를 미리 넣어놓습니다. 탈지분유 없으시면 왜 빵을 만드실 때 그냥 물 대신 우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맛있고 더 좋게 하시려면 제빵 계량제라는 것도 있고 활성 글루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옥수수 콘 가루입니다. 한 봉지 넣어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소금은요, 소주잔 한 반장 정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 주시면 돼요. 미니 롤팩 봉지에다가 저울 있으시면 380g 정도 종이컵이 있거든요. 종이컵으로 그냥 이렇게 다 깎아서 이 정도로 4컵 정도로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묶어 놓으시면 아주 거의 380g 가까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1년 이상도 아주 끄떡없이 빵이 드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나씩 해 드시면 돼요. 드라이 이스트는 이스트 이렇게 냉동실 보관하시면 되고요. 물이나 계란 뭐 메모지를 이런 식으로 붙여 놓든지 안에다가 종이를 써서 넣어 놓든지 하셔야 돼요. 계란 두 개, 이스트 한 스푼, 그리고 따뜻한 물 200ml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빵 기계 할 때는 이게 조금 물이 조금 더 들어가서 반죽이 약간 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계가 알아서 만들어주니까요. 수분이 많으면 빵이 조금 크게 불고요. 또 물이 좀 적어서 빵이 좀 단단하게 반죽되면 조금 단단한 빵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손반죽해서 빵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만들어뒀던 거 한 봉지 넣고요. 자, 이렇게 밥 스푼으로 이제 한 스푼 이렇게 듬뿍 넣으시면 돼요. 계란 두 개. 자, 이거는 옥수수 가루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예, 옥수수 가루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노란 빵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따뜻한 물. 손으로 반죽할 때는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좀 너무 질척거리면 손으로 반죽하기 힘들거든요. 버터 같은 거 쓰시고 싶으면 녹여서 넣으시면 돼요. 버터 양만큼 물 같은 거 좀 빼주시면 되고요. 물 대신 우유를 넣으셔도 돼요. 봐가면서 좀 남겼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돼요. 너무 질척하지 않게 손으로 주무르기 딱 좋을 정도의 농도를 하시면 돼요. 먼저 수저로 이렇게 문질러서요. 버터나 기름을 만약에 쓰게 되면 반죽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게 손에 좀 덜 들러붙거든요. 근데 그냥 맨손으로 하면 이거 손에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장갑에다가 기름을 좀 바르겠습니다. 식용유를 장갑에다 좀 발랐습니다. 이러면 좀 덜 붙거든요. 이거 조금 더 한 200ml 정도 쓰겠습니다. 밀가루 좀 뿌려놓고요. 여기서 그냥 랩을 씌워서요. 전기장판이나 뭐 찜질기 있으면 담요를 덮어서 발효를 시키면 돼요. 본래의 그 반죽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 이 뚝배기 냄비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 발효시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뚝배기 좀 두꺼운 거거든요. 빵 발효시키는 용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얻어온 거고요. 빵 발효는 이걸로 합니다. 참 좋더라고요. 두꺼워서 열도 오래 가고, 혹시 집에 쇠솥 있죠? 그런 거 있으시면 그것도 열이 오래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금 강불로 하겠습니다. 데워준 다음에 빵 반죽을 넣으시면 돼요. 지금 이게 아주 뜨끈뜨끈한 상태입니다. 불 끈 상태에서 반죽을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뭐 랩을 하나 씌워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으시면 돼요. 도넛을 만드셔도 되고, 반죽된 빵으로는 여러 가지 다 활용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걸로 피자도 만드시고요. 다 돼요. 이게 빵의 기본입니다. 이거 하나만 배워 놓으시면 모든 빵에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못하시는 분들은 왜 전기장판이나 이런 따뜻한 곳 있죠? 그런 데다가 이불 덮어서 조금 묻어두시면 됩니다. 한 시간은 안 됐고요. 한 5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풀어 올랐거든요. 그냥 이제는 실온에 꺼내놔도 계속 발효가 잘 됩니다. 이게 기름 없이 만든 거기 때문에 손이나 어디 좀 잘 들러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만들 식빵 틀은 20년 전 식빵 틀이라서 좀 커요. 길고.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밀가루를 한번 툭툭 4등분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계란을 넣으실 때 조금만 남겨 놓으셨더라면 계란물을 바르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 굽고 나서 마지막에 버터를 넣어서 바르셔도 되고요.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또 놔두겠습니다. 그냥 실온에 놔두시면 돼요. 제가 만들었던 양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게 오븐에요. 물을 담았거든요.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물을 좀 넣고 식빵을 구워주면 좀 수분도 좀 촉촉하게 되고 해서 넣고요. 한 60도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빵 두껍기 때문에 좀 오래 구우셔야 돼요. 제빵 기계 속에 있던 빵이 있죠.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구워드시면 겉을 바삭하게 속을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빵이 좀 물이 좀 그날 반죽에 따라서 물이 좀 많다 싶으면 이게 크게 반죽이 되고요. 또 물이 좀 적다 싶으면 또 좀 딱딱하게 반죽이 되고 이렇게 이대로 그냥 잼을 듬뿍 발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빵도 이제 다 됐습니다. 버터를 녹여서 바르든지 아니면 계란물을 이렇게 발라서 구우면요, 이게 반짝반짝한 게 인물이 달라집니다. 버터나 뭐 계란물 없이도 이렇게 버터 없이도요 이렇게 아뜨거 빵이 가능합니다. 빵 다 됐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